미식하 채널의 미식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잘 지내셨나요? 저도 이제 한동안 영상을 잠깐이지만 안 올렸는데요. 이제 쉰다고 제가 이제 그만 일이 있어가지고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좀 그동안 좀 힘들었어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힘들어가지고 이제 그 파파 ASMR 그 영상 좀 보다가 제가 조금이라도 마음을 좀 가라앉았거든요. 예, 제 탈출을 제가 3월 31일날 실수로 그때 본방 놓쳐가지고 제 방을 봐가지고 예, 다음 주에 대하고 나머지 사회에 대해서 좀볼것 같은데 다음 주에는 꼭 본방이라도 해야죠. 오늘은 이제 뭘 이렇게 찍으려고 영상을 이렇게 카메라 켰냐면요. 저번에 제가 로봇 만든다고 했잖아요. 종이 로봇. 제 이제 지금 이제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면요. 이제 손하고 이제 다리 부분하고 몸하고 이제 몸 뒤에 부분에 붙이는 거하고 머리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가 총 지금 이 정도 만들었거든요. 저번에 처음에는 제가 했을 때 손만 제가 이렇게 만들었다고 보여드렸잖아요. 양쪽 손. 이렇게 만든다고 보여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머리는 이미 몸도 거의 만들어놨고요. 이거 뒤에 부분 붙이는 거, 다리 한쪽은 이미 앞에 만들어놓은 상태고, 이거는 오늘 방금 만든 건데, 거의 크기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예, 종이하고, 이제 그, 다른 거 뭐, 이제 스티로폼 비슷한 거 그런 건데요. 그런 거 비슷한 걸 해가지고 써서 만든 거죠. 어쨌든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안에, 이제 이것도 몸인데, 안에 보시면 뭐 들어있잖아요. 이게 뭐냐면요. 제가 건전지처럼 만든다고 안에 휴지가 걸려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사실 이거 만들려고 해도,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만드는데 이거 만드는데 그래서 안에 자세히 보시면은 이게 기판처럼 제가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실제 기판은 아니고요. 이제 실제 기판이랑 좀 비슷하게 만들려고 이제 선은 이제 전선 같은 거는 실을 이용해서 만들었고요. 이제 빨대에다가 이제 실을 감아가지고 저렇게 해놓은 거고요. 저 옆에 있는 거는 이제 지우개 비슷한 건데. 예, 그 네모 빨대를 네모나게 해가지고 저렇게 만들어서 안에 이제 넣은 거죠. 실제로는 저거는 아니에요. 실제 기판은 그냥 이제 하다 보니까 저렇게 만든 거죠. 이런 건전지를 제가 두 개를 만들었어요. 아, 진짜 다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비슷하게 만들려고 거의 노력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것 같아요. 이 하고 나서 안에 마무리 하고 나서 위에 뚜껑 덮어주려고요. 지금 이 정도 이제 했거든요. 여기 부분만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직 나머지 부분 다 완성된 거 아니에요. 저번에 이거 몸 부분 보실 때이 부분만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지금 거의 다 만들어 가고 있는 중이에요. 아직까지 다 만들려면 좀 힘들 것 같아요. 저도 예, 중간중간 다른 영상도 찍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도 힘들 것 같아요. 최소 이제 6월 달쯤 돼야 뭐 완성되려나 싶기도 하고 저도 정확하게 언제쯤 완성될지 저도 정확히는 몰라가지고 아직은 예 고민 중에 있고 지금 재료도 많이 없어가지고 또 재료도 또 구해야 돼요. 저 진짜 손 같아 보이나요? 제가 여기다가 일부러 선을 이제 선이 아니고 줄을 실을 다 연결했어요. 제가 일부러 이게 손 있는 데다가 실을 다 연결을 해놨어요. 실 같은 거를 다 일부러. 예, 실을 일부러 다 연결해놨어요. 움직일 수 있게. 손으로 잡아당기면은 움직일 수 있게.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놨는데, 제가 잡아당기면 이렇게 돼요. 손가락이 움직이게 해요, 실제로. 실 따라 움직이죠? 예, 이렇게 해가지고 주먹 쥘수 있고. 예, 실제로 이제 손이 움직이다 보니까 제가 줄로 이제 만든 거라서 여기도 똑같이 만든 거라서 이렇게 실을 제가 잡아당기면은
움직이거든요? 이게 실을 제가 이렇게 잡아당기면은 움직이죠, 실제로. 실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당연히 이제 제가 움직이니까 이렇게 잡아당겼으니까 당연히 움직일 수밖에 없죠. 이제 이 부분 연결하는 부분도 당연히 만들어가지고 이제 마저 완성시키려고 다리 부분도 당연히 이 위에 부분하고 얘하고 연결하는 부분을 또 만들어줘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몸 뒤에 부분, 이제 뭐랄까요? 이제 몸 뒤에 부분 그 무슨 탱크? 탱크는 아니고요. 이제 그 뭐죠? 이제 로봇의 이제 몸 뒤에 부분 딱그 뭐죠? 이제 그 마치 하늘 날때 쓰는 이제 그런 거? 뭐 어쨌든 그런 느낌으로 만들긴 했어요. 이게 휴지 가구 만든 거라서 이게 뒤에 부분이 들어갔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된 건데 아까 전체 샷 제가 한번 보여드렸잖아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진짜 같아 보이나요? 아, 저 예전에는 이거 어떻게 만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 진짜 만드는데 진짜 많이 걸렸어요. 이거 팔 부분은 이제 제가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고 다리 부분도 이제 작년에 만들어 놓은 거고요. 예, 이번에 만든다, 다리 부분. 어쨌든 간에. 몸 부분하고, 그니까, 이미 이제 손 부분은 이미 다 제가 작년에 만든 거야. 손쪽, 양쪽하고 이제 머리 부분은. 그리고 다리 부분은 아무래도 이번에 만든 것 같아요. 몸하고, 이렇게 뒤에 있는 거하고. 거의 다 완성되면은 이제 제가 한번더 마지막, 이제 거의 다 완성돼가지고 이제 같이 영상 찍을 수 있게. 이 녀석이랑 같이. 그때 보여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저도 이제 뭐죠? 재미난 거 한번 찍어볼까 싶긴 한데, 그 기원에 나오는 이제 직업들 있잖아요. 기원 게임에 나오는 그 직업들. 그 직업들을 갖고 있는 무기를 제가 이제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촬영 한번 해보려고요. 뭐 재밌을지 모르겠지만요. 콘티가 약간 좀 짜놓은 게좀 있긴 있다 보니까. 그럼 여러분들 안녕. 오늘 영상 여기까지예요. 아,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빠이.